네, 안녕하십니까. 깨만 쏘디입니다. 제번에는 해안선매 폭탄전 폭탄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밴드 수령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물담배 라운지 당구장, 2층 펜트하우스 영화 감상실, 1층 주방, 직원 출입구, 1층 블루바, 선라이즈바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층 물담배 라운지 당구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담배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벽 하나 사이로 AB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일단은 물담배 라운지 그리고 당구장 둘 다 그리고 수족관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밑층에 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깨지지 않고요. 특이하게 그 수족관 바로 위쪽에 여기 환풍구 사이로 드론이나 아니면 수류탄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밑에 있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두 개 그리고 여기 A는 가운데를 부수던 아니면 왼쪽으로 부수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부수고 나머지 나머지 이쪽에선 오른쪽이죠. 오른쪽 방향을 전부 다 리인포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트랩도어 수족관 쪽에 트랩도어가 하나 있는데 트랩도어 같은 경우는 막으셔도 되고 막지 않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막는 거를 추천드리고 막아서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뭐 미라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인포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가운데에다가 미리포스 하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다가 해야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봤을 때 창문도 볼 수 있고 이쪽 넘어서 창문도 볼 수 이쪽 창문도 볼 수 있고 앞에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 곳까지 이렇게 해주고 넘어서 볼 수 있죠. 크게 넘어서. 그리고 여기 앞에 리인포스 무조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꼭 막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물담배 라운지에서 대부분 수비팀이 숨어있을 만한 위치는 바로 여기랑 여기죠. 여기 말고는 뭐 이쪽 바 있는 쪽에다가 숨는다던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랩도어를 막아야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뚫어버리면은 여기 이렇게 숨어버리는 게 불가능해버리니까 저는 그냥 막는 거를 추천드려요. 둘 다 그 수족관이랑 여기 둘 다 막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에는 공격팀이 그 수비팀이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숨을 만한 위치에다가 어떻게 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죠. 밑에 제가 알기로는 선라이즈 바 쪽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트랩도어만 보고 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랩도어 양옆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숨어 있는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숨어 있죠. 여기 한번 이렇게 쏘고요. 재장전 그리고 이쪽 이렇게 쏘고 반대쪽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여기 같은 경우는 숨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나 아니면 여기인데 뭐 여기도 일단 쏴드릴게요. 이렇게 쏴드리고요. 나머지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제가 여기 좀 더 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나 여기는 일부러 안 쏘겠습니다. 그냥 이게 어차피 끝까지 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 좀 더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쏘고 다시 뚫린 데 알려드리자면 물담배 라운지 쪽이 위아래 창문 창문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밑에 선라이즈 바 쪽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당구장 쪽에 창문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구장 왼쪽 오른쪽 그리고 당구장 뒤쪽 소파 앞이죠. 그리고 수족관 소파 앞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랩도어까지 있으니까요.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선라이즈 바 가서 물담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담배는 바로 여기 쪽이죠. 여기 이렇게 검은색 이 층도 뚫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담배방 창문 바로 위쪽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리고 바로 왼쪽 위입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러니까 약간 외우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여기가 물담배방 바로 위쪽이 그
물담 배방인 그 트랩도어죠. 여기가 트랩도어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으로 블루바 블루바 쪽에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죠. 당구장 오른쪽 당구장 왼쪽은 여기 바깥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 앞쪽 그리고 소파 뒤쪽은 바로 여기입니다. 소파 뒤쪽을 보는 방법은 여기 테두리 있죠. 여기 테두리에서 위로 에임 갖다 위로 도시면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테두리 끝나는 부분까지 이렇게 소파 뒤편 소파 앞편은 노란색을 포함해가지고 노란색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수족관 앞쪽 소파입니다. 수족관 앞쪽 소파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 앞에도 여기 수족박 그러니까 수족관 뒤쪽 소파죠. 뒤쪽 소파 여기는 앞쪽 소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 있다가 여기에서 폭탄을 던지셔도 되게 좋은 위치이긴 해요. 위에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아까 전에 소파 그러니까 아까 전에 C4를 던지기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린 데가 수족관 그 앞쪽인데 수족관 바로 여기죠. 여기 수족관 바로 여기에요. 네, 밑에서 C4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거 이외에는 여기 복도라던가 뭐 다른 쪽은 이용하진 않습니다. 나머지 트랩도어는 다 뚫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트랩도어 뚫고 뭐 여기 안쪽에도 뚫고 하는 이유는 그냥 그러니까 카베라가 되게 내려가기 쉽게 그러니까 계단에서 계단에 있는 적을 상대하기 쉽게끔 뒤치기 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뭐 그러니까 여기 영화 감상실이나 아니면 펜트하우스나 이런 데는 뚫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충격수류탄 뚫어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넓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외에 뭐 당군 이렇게 총 쏘면 굴러가고요. 여기 특히는 조심하세요. 여기랑 트랩도어 있는 데가 되게 많아가지고 트랩도어 주변에 되게 조심하시고요. 아니면은 역으로 트랩도어 위에 올라가 있으셔도 괜찮아요. 물론 밑에서 히바나가 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 림포스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는 림포스가 안 되어 있는 그냥 일반 철근만 있는 바닥이라 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트랩도어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리인포스된 해가지고 여기서 가만히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름. 그러니까 역으로 벅이나 아니면 슬래치 수류탄이라든지 그러니까 IQ 수류탄이라든지 이렇게 깨지 못하는 장소가 우리 트랩도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 밑에 그 창문이 있어가지고 내려가시면 여기 창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도 뚫려요. 해가지고 뚫려가지고 쏠 수 있는데 대신에 여기는 또 이렇게 철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레펠 타는 거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물담배실이나 아니면은 물담배실 바깥쪽 여기나 아니면은 뭐 반대쪽이라 하면은 수족관 쪽이겠죠. 수족관 바깥쪽에서 이렇게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긴 잘 안 닿네요. 이렇게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딱히 그거 말고는 더 이상은 안 보이고요. 여긴 또 스폰킬 장소이기도 해서 스폰킬 장소가 여기랑 여기서 오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간이 여기서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피하시고 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층 펜트하우스 영화 감상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트하우스 영화 감상실 같은 경우에는 뭐 벽 사이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입구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영화 감상실 둘 다 마찬가지로 밑에 벽이 뚫립니다. 특이하게도 영화의 전당, 명예의 전당 그리고 앞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밑에 뚫려지지 않고요. 부서지지 않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위에 지붕에 트랩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는 펜트하우스 다 막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명예의 전당 있는데 막으시고 화장실 있는 쪽 그 다음에 A지점 펜트하우스에서 왼쪽이죠. 여기는 뚫어주십니다. 앞에 영화감상실에서 앞에 두 개 이렇게 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뚫으셔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창문에서 바로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막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랩도어는 뚫어버리고요.
탭도어를 뚫는 이유는 그냥 애초에 여기 어차피 뚫어봤 어차피 여기 위 있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여기는 또 수류탄 각이라던가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다 두고 그냥 여기다가 뮤트라든지 이런 것만 놔둬도 충분히 뭐 막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뚫어가지고 앞에 있는 VIP 라운지랑 같이 쓰셔도 되는데 VIP 라운지도 약간은 그러니까 뭐랄까 여기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여기에 많이 있고 사람들이 영화 감상실에 없으면은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뚫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영화 감상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꼭지점에 되게 많이 숨어있죠. 여기라던가 여기라던가 아니면은 여기 꼭지점이라던가 여기도 어차피 림포스 할 거니까 여기도 막혀 여기도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웬만해서 여기가 되게 많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숨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옷장 뒤라던가 침대 뒤쪽인데 침대 뒤 같은 경우는 앉아도 어차피 보일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옷장 같은 경우는 뒤에 VIP 라운지까지 뚫어서 사용하셔야지만 여기서 같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긴 딱히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일단 뚫어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뚫어드리진 않을게요. 네. VIP 라운지 같은 경우는 너무 쏘는 때가 많기도 하고 제가 지금 샷건 펠릿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그 인질전이나 아니면 폭탄전 아니면은 뭐 점령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아마 VIP 라운지 어디 뚫으면 되는지 한번 다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뚫리죠. 여기는 여기를 좀 더 제대로 뚫을게요. 이렇게 뚫으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안쪽까지 이렇게 뚫으면 될 것 같아요. 밑에서 창문을 볼 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여기 밑에서 설치를 바로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피할 것도 없고 그냥 바로 들어서 설치를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설치를 하겠죠.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막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허벅지가 보이게끔만 이렇게 허벅지만 보이게끔 이렇게 뚫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물론 이거는 샷건으로 하셔야 되고 샷건으로 밑에 앉아서 팡팡팡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이렇게 설치를 여기서 설치를 할 때 VIP 라운지에서 보이잖아요. VIP 라운지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상대방한테 여기를 내주는 꼴이죠. 명예 전당을 내주고 여기 넘어서 있는 여기 뚫어가지고 넘어서 있는 뒤에 있는 VIP 라운지 이렇게 복도까지 저 있는 곳까지 일직선으로 쭉 보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좀 시간을 잘 보시고 그러니까 상태를 잘 보시고 이렇게 뚫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뚫은 다음에 말씀드리자면은 여기랑 옷장 뒤 그리고 펜트하우스 바로 창문 앞에 그리고 영화 전당 이게 영화 감상실 바로 앞에 그리고 영화 감상실에는 펜트하우스 입구 쪽에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앞에 계단 있는데 여기 계단을 아마 남쪽 계단 네 2층 남쪽 계단 남쪽 계단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뚫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조금 더 앞에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외우시는 방법이 되게 좋은 게 그러니까 밑에 계단 있죠. 계단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바로 앞이죠. 여기 바로 위에 계단이 끝에서 바로 위에 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등을 기준으로 오른쪽 이렇게 쏘시고 여기 테두리에서 여기서부터 쭉 예, 테두리 갈리죠. 여기 이렇게 테두리 쭉 해가지고 앞에까지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질감이 다르잖아요. 질감이 다른데 여기 오른쪽 구석 그러면은 그거 남쪽 계단 오른쪽 그러니까 남쪽 계단 왼쪽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테두리 위에 이렇게 하면은 남쪽 계단 이렇게 보면 오른쪽이죠. 이렇게 봐야지 오른쪽이고 네. 참고로 말씀드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깨셔야 돼요. 여기도 깨야지만 완전하게 깨지기 때문에 수류탄을 하실 때 여기도 한번 해보시고 여기 밑에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소리가 난지 모르겠는데 이건가?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그 펜트하우스 오른쪽이죠. 펜트하우스 왼쪽이고요. 여기가 그리고 펜트하우스 오른쪽 그리고 앞에 있는 여기 옷장 책장이 있는데 여기 앞에 트랩도 있는데고요. 이렇게 마주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수류탄을 제대로 날릴 수가 없어요. 좀 애매하게 날려져요. 한다 하더라도 딱 여기 정도만 여기랑 여기 정도만 이렇게 해를 입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다가 그냥 트랩도 뚫을 거라면은 밑에다가 하나씩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뚫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앞에 뚫고 내려갔을 때 뒤에 영화의 전 그러니까 영화 감상실 쪽에서 계단 아니면은 여기 남쪽 계단 오른쪽 창문 쪽에 있다 한다면 이렇게 가기 위해서 뚫어 놓은 거고요. 그거 이외에는 뭐 딱히 의미가 없겠다 생각하네요. 이렇게 소개를 들었고 이제 옷장 뒤랑 여기만 남았죠. 다시 밑에 내려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화장실 쪽이 되겠네요. 화장실 쪽 여기가 창문이고요. 그 창문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 있다가 그냥 그 설치하러 왔다 싶으면 그냥 여기다가 샷건으로 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그냥 펄스가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 설치하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보다가 그리고 뒤에도 보다가 해가지고 뒤에 보시면 여기도 찍히거든요. 여기 대신에 그니까 여기서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고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에서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위쪽에 있는 거 아니면 트랩도 뚫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 안에 있으시다가 이렇게 창문에 오는 거 창문에 달려있는 거 보고 아무도 없으면은 나가서 이렇게 창문에 매달려있는 거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죠. 이렇게 창문에 매달려있는 거를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는 침대 쪽이죠. 침대 뒤쪽 그러니까 옷장 뒤쪽 여기죠. 주방이 VIP 라운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옷장 여기가 침대 쪽이고요. 침대 뒤쪽이고요. 침대 앞쪽입니다. 여기가 침대 앞쪽이 어디냐면은 올라가서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침대 앞쪽이 펜트하우스 쪽인데 여기가 침대 앞쪽이고요. 여기가 침대 앞쪽 여기가 침대 뒤쪽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도 그러니까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요. 점령들이나 아니면 인질전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1층 주방 그리고 직원 출입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그리고 직원 출입구 그리고 앞에 있는 화장실까지 얘를 이용하셔야 하는데 주방 같은 경우는 위에 다 뚫리고요. 특이사항이라 할 거는 뒤에 리인포스 되게 많이 해야 되죠. 여기 창문 하나 있고 그리고 직원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이 달라져 있어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명예 전당 해가지고 위에가 안 뚫리는 벽이고요. 여기는 펜트하우스 쪽이죠. 여기 앞에는 여기도 펜트하우스 쪽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뚫리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뚫리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질감 뚫리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질감 또 안 뚫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위에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일단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는 여기 뒤에다가 다 하시고요. 남는 걸로 여기다가 하나 그 다음으로 남는 걸로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찝어드리는 거고요.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4개 정도인가 5개 정도가 쓰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여기는 2개씩 여기도 여긴 3개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나머지 화장실 쪽은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쪽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구멍에다 살짝 뚫어가지고 앞에 입구에 오는 적들을 이렇게 상대하는 걸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건들지 않습니다. 미라리 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가운데다 하나 가운데다 두시고 이렇게 입구에서 오는 적들을 상대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라디오는 깨줍니다. 웬만하면 일단은 주방에서 있을 만한 위치가 바로 주방 입구 쪽이고요. 선라이즈바 있는데 여기 계단 있는 데죠. 북쪽 계단 있는 쪽에다가 여기 항상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철판 뒤 저는 웬만하면 철판 뒤라고 불러요. 여기는 구급실 여기는 뭐 세면대라고도 부르죠. 저는 여기는 구급실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맥주병 있는데 여기는 선반 그리고 맥주병 그러니까 직원 출입구 맥주병 뒤쪽 선반 뒤쪽 이렇게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화장실 끝부분 아니면 화장실 들어온 구멍이 있는데 라고 부르시면 좀 더 편하겠죠. 일단은 위에 한번 뚫어 드릴게요. 다 뚫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등 있는 부분은 안 깨져요. 참고로
이렇게 깨부수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여기 또 미라 리인포스를 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도 깨야죠. 여기는 이렇게 일직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구급실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있는데 그 왼쪽 이렇게 가운데 쇠파이프 왼쪽에 부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수면 되고요. 여기는 10%, 여기는 일직선으로. 재장전을 하고 이렇게 부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뭐 알려드릴 만한 데가 별로 없긴 한데 여기 두 개씩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아까 전 위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침대 앞쪽이랑 침대 뒤쪽 펜트하우스 쪽이고요. 여기는 바로 지붕 위는 되게 외우기 편해요. 지붕 위는 그냥 아예 VIP 라운지 통째로 라고 외우시면 좀 더 편하고, 화장실은 딱히 뚫어드릴 만한 데가 별로 여기밖에 없죠. 여기는 어차피 창문이잖아요. 창문 바로 앞에 여기잖아요.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병 쪽에 하나, 철판 있는 쪽에 하나, 그리고 입구 쪽에 하나, 그리고 구급실 있는데 하나, 그리고 지원 출입구 쪽에는 여기 하나, 그 맥주병 있는데 위쪽에다 하나, 선반 위쪽에다 하나, 화장실은 끝에 드론구멍 있는 변기 칸 위쪽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우기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주방 입구를 바라보는 쪽으로 그냥 시선 이동하지 않고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앞으로 쭉 가시면은 여기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죠. 여기였죠. 여기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라운지 입구죠. 라운지 입구, 여기 바로 주방 입구 쪽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앞쪽 쭉 가시다 보시면 여기 철판 뒤, 여기는 아까 전에 그 끝이었죠. 입구 쪽에서 보시면은 여기는 미라 리인포스 일직선으로 제가 그은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병 있는데, 맥주병 있는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잠깐 펠렛이 없어서 그런데 여긴 또 세로로 있잖아요. 해가지고 위에서 창문 바로 위쪽에서 얘도 깨지는 부분인데 잘 안 깨지네요. 이렇게 위쪽에서 창문을 보고 이렇게, 아이고 제대로 안 부서지는데. 여기 보시면 창문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충격수류탄을 뚫어가지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하얀색 살짝 오른쪽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서 한 세네 칸 정도 여기에서 뚫어주시면은, 뚫어가지고 여기 하나 보시면 여기 뒤쪽에서 하얀색 카펫 뒤쪽에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적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아예 통째로 VIP 라운지가 주방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까 전에 뚫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직원 창구. 여기가 선반 뒤쪽이고요. 선반 여기가 앞쪽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고 여기가 거기죠. 여기가 그 맥주병 있는데 뒤쪽이죠. 여기가 화장실 마지막 그 드론 있는데 칸, 드론 있는 마지막 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펠렛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 점 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여기서 내려가시고 한 번 더 내려가시면은 바로 밑에 쪽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하나 더 괜찮은 방법이 있긴 한데, 바로 썰라이즈바에서, 썰라이즈바 쪽에서 창문을 뚫고 보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죠.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창문 쪽 근처에 있는 적들, 창문 뒤쪽에 있는 적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여기 창문을 뚫고 창문 근처에서 있는 적 없는 적을 한번 확인을 하고, 몽타뇨가 핑을 찍어주면서 뒤에 있는 적이 한번 할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그 여기다 연막탄을 던져가지고 글라즈가 쏘겠죠. 그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창문 깨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딱히 그거 말고는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밖으로 나가는 거는. 네. 여기도 뚫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자리가. 그래서 여기밖에 노릴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그러니까 위에 오갈라가지고 여기 밑에서 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공격팀 입장에서는. 여기도 딱히 중요하기는 한데 여기는 딱히 의미가 없긴 해요. 네.
어차피 여기다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 미라 리인포스 꼭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사선으로 보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맞닿아 있는 쪽으로 샌드위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위쪽에 올라가가지고 보셔야 해요. 예, 여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팀은 웬만하면 2층을 다 커버를 하고 그러니까 1층에 오는 척 하기 위해서 몽타뉴가 여기 위에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위에 있는 적들 밑에서 위에 쏘는 적들 위에서 밑으로 쏘는 적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는 딱히 그러니까 제대로 잘 사용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2층에 있는 위치 그러니까 2층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VIP 라운지 이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펜트하우스 쪽 여기 트랩도를 뚫고 어차피 여기 붙이려고 하면 밑에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근처에 있으면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여기 부착하는 소리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니면 부착한다 아니면 설치했다 한다 밑에 내려와서 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뭐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안선 폭탄전 마지막 층인 블루바 선라이즈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바 선라이즈바 같은 경우는 벽 하나 사이로 이렇게 두고 있는 이렇게 두고 있는 사이기도 하죠. 위에 당연히 깨집니다. 안 깨질 것처럼 보이지만 다 깨지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블루바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사무실과 같이 써야 하는 부분이죠. 선라이즈바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앞에 있는 주방이라던가 따로 쓸 일은 없고요. 그냥 블루바랑 이어지게끔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리인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는 여기 뒤에 다 하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복도로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뚫리게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위에서 밑으로 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꼭 막으셔야 하고요. 나머지로 여기 두 개를 막으세요. 여기를 막으시고 가운데 있는 선라이즈바랑 여기 가운데 있는 곳 여기는 이렇게 부숩니다. 여기 부숴가지고 그러니까 이동하기 편하도록 밑에까지 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공격팀이 계속 쏘면 좋을 만한 위치는 일단 먼저 사무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질감은 깨지지 않고요. 여기 좀 애매하게 되어 있죠. 살짝 여기 펜트하우스 위쪽인데 펜트하우스 맞나요 여기가? 아무튼 이쪽인데 여기를 이렇게 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수족관 여기가 수족관 쪽이고 여기가 수족관 바깥쪽이에요. 여기가 수족관 바깥쪽 그렇기 때문에 나가시면 바로 위쪽이죠. 아이고 지금 나갈 수가 없는데 일단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쏘시면은 쏘시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만 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도 똑같이 여기 위에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쏘셔도 그러니까 어떤 어디를 노리는지 다 아실 거라 믿어요. 바로 여기 소파 위 그리고 여기 안쪽이죠. 이렇게 있는 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부수는 거예요. 여기가 수족관 바로 위쪽입니다. 여기 나머지 여기 안쪽이라던가 여기 안쪽은 부수지 않겠습니다. 딱히 의미가 없고요. 여기는 또 부서지지 않은 벽이기도 하고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블루바에서 되게 숨을만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나 드렁구멍이긴 하지만 여기나 아니면은 노란색 철판 뒤 노란색 이렇게 여기 뒤 이렇게 있기도 하죠. 많이 있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병 있는 거를 다 부수시면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매복할 수도 있고요. 소비팅 같은 경우는 여기 드론이랑 여기 드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바로 앞에다가 뮤트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뮤트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엎드리면은 저기 안쪽에 있는 적까지 다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도 보이고 상대도 가까이 있는 적이 상대도 여기 사무실을 차지했다. 하지만 여기 블루홀 쪽은 들어가지 않는다. 한다면 여기 안쪽에 이렇게 엎드리셔가지고 보시면은 바로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아군까지 가까이에 있는 수비팀 입장에서는 수비팀 입장에서는 아군이죠. 아무튼 여기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리인포스를 하고 숄드 설치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숄드 설치를 하고 옆에다가 미스 설치 이렇게 하셔야만 이렇게 피할 수 있죠. 여기서 총 쏘는 거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아군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아군들이 피할 수 있죠. 총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일단은 다 뚫어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그 테두리는 안 깨져요. 테두리는 안 깨지는데
그 테두리 사이사이에 있는 검은색 벽만 깨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 벽만 잘 깨도록 하셔야 하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약간 총알 날리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를 일직선으로 쭉 뚫으셔가지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일직선으로 뚫으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가운데만 뚫으시던가. 그 다음으로 여기가 되겠죠. 하나만 더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여기 하나 이렇게만 뚫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썰라이즈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점령 전이라든지 인질 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뚫리는 지역이기도 하고 어차피 트랩도 하나만 뚫어도 충분히 밑에서 위에서 위에서 밑에서 아니면 밑에서 위에서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도 리인포스 하셔도 돼요. 근데 상관없긴 한데 여기도 많이 있긴 하죠. 여기 위에는 안 깨지는 여기는 안 깨지는 부분이고 여기가 깨지는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총알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얀색 잔상이 많이 남는다 한다면 안 깨지는 부분이고 그냥 총알이 그대로 들어갔다 한다면 깨지는 부분이고 이렇게 남죠. 이렇게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리인포스 남으시면 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뒤에 리인포스가 너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잘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리인포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무실을 아예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거점도 삼겠다 한다면 여기를 안 막으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안 막으셔도 돼요. 그러면 대신 여기 막을 거를 썰라이즈 바에다가 하는 거죠. 여기나 여기 여기나 여기 특히나 여기다가 설치를 많이 해요. 바로 들어와서 여기 부수고 몽탄력 여기 막고 설치를 한다면은 답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여기 부서지는 벽도 아니고 여기 또 창문 있고 여기 창문은 이렇게 블루홀 쪽 창문 이쪽이랑 맞닿아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마찬가지지만 여기 위쪽에 깨집니다. 창문은 위에서 밑으로 창문 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긴 또 가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보기가 힘들죠. 여기로 들어오는 것 아니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오는 입구 여기서 설치하는 거를 위에서 막을 수도 있어요. 여기 때문에 구멍 잘 뚫으시고요. 수비팀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위에 던져가지고 충격설탄 던져가지고 여기 밑에서 위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랑 뚫고 여기랑 뚫어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썰라이즈바 쪽이긴 한데 썰라이즈바는 확인을 잘 못해요. 여기를 여기가 또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로로 되어있는지 가로로 되어있는지 잘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일단 나중에 한번 부셔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다른 영상 그러니까 점령이라든지 인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위쪽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수족관이고요. 여기가 당구장이고요. 여기가 썰라이즈바가 물담배 라운지입니다. 먼저 물담배 라운지 한번 보도록 하죠. 물담배 라운지 아까 전에 여기 뚫은 곳이 여기죠. 뚫은 곳이 여기고요. 트랩도어가 바로 여기 있고 아마 여기일 거예요. 여기를 뚫어야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가 아마 세로로 되어 있다면은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세로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세로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세로로 되어 있으면 여기 뚫고 여기 멀리서 이렇게 세로로 일직선으로 살짝 뚫어준 다음에 여기 뒤에서 보시면은 아마 입구까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물담배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그 다음에 당구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구장 바로 이쪽이죠. 안쪽 그러니까 입구 오른쪽 입구에서 왼쪽 창문에서 오른쪽 창문에서 왼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오른쪽이기도 하고 여기가 그 뒤쪽이죠. 그러니까 그 노란색 철판 뒤쪽 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수족관인데 수족관에서 여기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쪽까지 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로라서 가능한 거예요. 철근이 세로라서 철근이가 나온 거고요. 만약에 가로였으면 어쩔 수 없이 가로였으면 이렇게밖에 못 봤죠. 이런 식으로밖에 세로였기에 이렇게 그 빨간색 소파 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하시면은 뚫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도 마찬가지였죠. 네, 여기 위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여기는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적 여기 뒤에 있는 적
여기 있는 저까지 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넓게 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꼬깔콘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모양으로 좀 퍼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또 수족관이잖아요. 여기가 사무실 여기 위에가 수족관이고 여기는 또 스폰지역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스폰지역 여기 사무실 여기 위에 수족관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시는 창문 뚫어놓은 곳이 그 선라이즈 바 있는 쪽이라 가지고 그래서 넓게 많이 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 창문을 뚫어주세요. 일부러 여기 창문을 뚫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물담배 라운지에서 떨어져가지고 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해요. 여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떨어져가지고 창문 쪽으로 가시면은 슬라이즈 바 입구 쪽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블루홀 쪽에서 이렇게 노리는 적들만 상대할 수 있고요. 대신 여기 위쪽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위도 어쩔 수 없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 게 이 바로 앞이 슬라이즈 바 들어간 입구라가지고 역으로 줄에 밟고 죽을 수도 있어요. 되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랭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여기서 많이 시작을 해가지고 일부러 여기서 푸시를 하고 물담배 라운지를 푸시를 하고 밑에 내려가서 블루홀을 보겠죠. 그게 훨씬 더 좋으니까요. 이렇게 보고 블루홀이랑 그 슬라이즈 바랑 같이 이어지는 쪽을 막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이 사무실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법가 되겠죠. 여기랑 이렇게 뚫은 거는 나중에 다른 모드 가이드 영상으로 보셔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